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좋았다가 막판에 외인들의 매도가 계속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했죠. 그런데도 참 여기 아침 내내 팔던 외인들이 시간대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침에 오후에 2천억까지 같이 2천억이 2,800억 정도 팔고 있었는데요. 종가에 다 들어올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외인들이 지금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도하다가 매도세가 3시 거의 20분째까지만 해도 2,800억 매도를 보였었는데요. 종가에 다 전부 사들이고 250억의 마이너스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사들였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외인들이 지금 장난을 엄청나게 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많이 팔다가 많이 사들였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장이 간다는 거에 여러분들은 좀 기대를 하시고요. 자, 가장 이제 오늘 핵심의 뉴스는 그런 거죠. 자, 시장은 일단 뭐 가는 거에 지장이 없고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종목에서 지금 캐나다 왕립 해군 잠수함 건조 관련 기업들이 CEO로 구성된 사절단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학과 한화오션을 방문하면서 이게 12척 오래된 잠수함을 교체 작업에 들어가는 캐나다가 한국에 지금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한화오션과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우리나라 수출에 힘을 싣고 이것이 수출이 잘 된다면 엄청난 일이죠. 70조 규모라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루마니아 대통령이 지금 방한해서 23일이죠. 오늘 정상회담을 벌리죠. 어쨌든 이러면 또 가장 이제 핵심되는 것이 그 천무 다연장포를 70대 구입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거기다가 K9 자주포와 K2 전차까지. K2 전차는 다음 달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루마니아에서 시범 서비스를 그 사격 시범 서비스를 보이기 때문에 그거 계약은 좀 늦춰질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천무 다연장포하고 이 K9 자주포는 어떻게 계약이 될지 어떤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무슨 소식이 나올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유력한 상황이 하나 됐고요. 또 하나 또 그 폴란드의 국방 차관을 비롯해서 폴란드 정부 사절단이 20여 명이 한국을 지금 방문해서 방산 수출 2차 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 국방 종목에 대한 어느 때보다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다. 그래서 오늘 역시 한화에어로가 에어로가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이런 것들이 상승 여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면 강력 보유로다가 수익을 크게 확대하는 전략을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지금 수은법에서 특정 개인 법인의 신용 공유 한도가 40% 제한돼 있다가 이번 2월 말 2월 29일 날 그 무기 수출 수은이 폴란드 무기 수출 1차 계약이고 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로 대부분 소진하면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소진 60% 떨어지고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또 이것이 보증 그 자본금이 5조에서 15조 원인가요? 수은의 자기 자본을 15조는 늘림으로써 이제 대출 방식으로도 2차가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의 방한 사전단과 또 별도로 일단 마르타 포스툴라 폴란드 개발은행 부행장도 이번 수출입 금융기관을 찾아서 한국 정부의 금융 보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것이 수출에 한
좋은 그 징조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업계는 아마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 지역을 다각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시장에 지금 또 하나가 이제 태국이 지난번 잠수함 사업에 중국에서의 취소한 이후에 태국까지도 유력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국방에 대한 방산주들의 아마 주도주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들고 가는 전략을 잘 가신다면 더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잘 뉴스를 보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수익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오늘도 뭐냐면, 에치엘비. 자, 이것을 이제 특허가 이제 5월 달에 예정돼 있는데요.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을 중간중간 21선 기법으로 잘라 먹으면 수익을 많이 낼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같이 보죠. 제가 세 가지 원칙을 하나,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자른다. 예, 수익을 뭐죠? 이격 날 때마다 이격을 잘라서 수익을 챙긴다. 수익 챙기기. 방법 하나. 두 번째, 그죠? 두 번째는 그냥 갈 때까지 가는 보유 전략. 세 번째는 상승 추세의 상승의 피라미딩 전략. 피라미딩 전략. 어떤 것이 수익이 많을까? 자, 그러면 21선 기법, 우리가 처음 산게 여긴데요. 여기서 21을 깨는 전략으로 해서 매수를 했다면, 자, 이게 40.31%입니다. 40.31. 또 여기 올라타서 20선 올라타서 매수해서 또 깨는 전략으로 가면 여기 수익이 얼마일까요? 21선을 몇 가지 할까요? 아니, 이거는 21선을 깨는 전략 여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예, 43.66. 그 다음에 다시 올라타는 걸 보고, 여기서 올라타는 거 보고, 여기 높으니까 여기서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20일 깰 때까지 가자. 20일 깰 때까지 갔으면 여긴가요? 예, 여기까지 수익이 또 얼마죠? 예, 31.33. 트레이드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트레이더. 21 매매 기법의 트레이더를 했을 때 수익이 과연 더 많이 날까? 자, 그럼 합쳐보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40.31. 더하기 또 43.66, 43.66 더하기 31.33. 그러면 총 115.3입니다. 115.3%의 수익을 난 겁니다. 수익. 그럼 보유 전략을 가면 여기서 사서 한 번도 안 팔고 지금까지 보유했다 그러면 얼마 수익이 났을까요? 자, 그럼 다시 지금부터 수익이 났으면 예, 206%입니다. 자, 그러면
200, 보유는 206%입니다. 그죠? 자, 그럼 더블, 거의 더블 스코어죠? 그럼 상승할 때 플러스, 가서 눌림목에 추가 매수하고, 눌림목에 추가 매수하고, 눌림목에 추가 매수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률은 이게 안 나오겠죠. 그러나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어때요?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이런 걸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올라가면 잘라먹고, 올라가면 잘라먹고, 올라가면 잘라먹고, 더 많이 수익 낸다고 자랑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다는 거죠. 제발 좀 공부 좀 해서 검증하는 능력을 키워라. 그래서 20일 매매 기표를 자르면 엄청 수익 낸 것처럼 방송에 나와서 전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계약서 나와서 뭐더큰 수익을 준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가만히 보유한 사람보다 수익이 형편없다. 이걸 그래서 피라미딩을 해야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세 번째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공부를 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잠깐이나마 우리 유련들 하는 기법을 또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모레는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 그때 잘 많이 참여하시고요.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짧게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